사실 전 소속사와 좀 개인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당시에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홀로서기를 하는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슈로 그런 주제로 이슈가 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저보다도 뭔가 무엇보다 힘들었을 팬분들께 좀 많이 죄송했던 것 같아요. 같이 힘들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천천히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은 출시가 속상해할까봐 그게 더 마음이 세거든요. 근데 또 출시는 거꾸로 아 우리 꽃띠들이 이것 때문에 속상하면 어떡하지?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게 사실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팬분들께 떳떳한 행동을 하진 않아서 그런 적이 없다. 예, 그런 팬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, 예, 영상 봤어요. 예. 그래서 그 뭔가 그런 믿음과 저에 대한 확신으로 천천히 좀 하시면 앨범을 되니까. 잘 준비한 것 네, 그런 아마 기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예. 그런 또 마음의 무거움이 또 있고 또 힘듦이 있어서 이번에 보컬리스트로서도 많은 예, 자신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앞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, 그런 아픔들이 좀 있어서 이번 앨범이 또 탄생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앞서서 또 질문 같이 주셨던.